이제 법당을 다 치웠고요. 이제 법당 다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했고, 이제 기름칠을 좀 해가지고요. 저기, 촌농. 아니,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. 새로 이거 교체했어요. 교체 왔어요. 말을 안 들어. 이제 뭐지, 다, 물건들이 다 나갔으니까요. 이제 초치를 좀 해가지고 깔끔하게 칠해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명상할 수 있도록. 이게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. 그냥 이제 촌놈만 입힐 거면 이 촌놈 입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저기 뭐지, 뿌시르기 같은 게 이게 저기,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촌놈 좀 입혀주시면 좋은데. 예, 그래야 빨리 끝나는데 일이.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토농만 이렇게 바로 밑에 열이 있으니까 토농만 좀 입혀주시면 바로. 그거 하나 더 와서 양쪽에서 입혀야겠다. 저쪽만 갖다 주세요. 와서 스며들어야지. 절반의 성공이에요. 맞아요. 잘못하고 가면 되게. 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네요. 학교 다닐 때요? 우리 마룻바닥이 그래요, 초등학교 때. 네. 그래가지고 청소 아마 이렇게 마룻바닥 청소하고 맞아요. 이런 걸로 하고 한 사람 걸레로 밀고요, 마른 걸레로. 이래가지고 했는데.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 좀 많이 없죠? 거의 없죠, 뭐. 아마. 사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맞아요.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남자들 약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. 맞아요. 오래가 들어가고 있어요. 원래도 글먹고. 한 절친 선생님. 예.
모셨습니다. 예. 부처님하고 병교는 예. 가슴 한복판에 다 모셔왔습니다. 예. 우리가 기복신앙에 매달리면 그잖아요. 예. 뭐 복을 주고 복을 받을 게 뭐 있어요. 그렇죠. 애초부터 없었는데 예. 그걸 복을 주고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예. 자꾸 멀어진 거 부처님 원래 그 일시법에 예.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죠. 그 인바사나로 마지막 본소 앞에서 수행하셔갖고 깨달음을 12월 8일 날 깨달음 얻었을 때 그런 마음을 이제 무조건 잡고 가야 되겠다. 네. 뭐 세상에 뭐 바라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? 아, 없습니다. 세상이 바라봐야 다 일시적이고요. 네. 시간에 속박되어 있고 만족을 느껴도 아주 일시적인 만족이지 예. 영원한 참다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그러게. 그래서 뭐 그래도 세속적인 욕망이 인간은 사람의 몸으로 있으면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세속적인 아무리 내가 지금 아직 신선생님은 그래도 일반인으로 수행자로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런 조금이라도 높은 걸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특히 힘든 게 뭐가 있어요? 아무래도 이제 물질적인 게 가장 벗어나는 게요. 네. 좀 힘들었죠? 물질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? 예. 이게 어떻게 뭐 벗어나실 수 있었어요? 저도 궁금만 해도 되는 그런 마음이. 계속 이제 명상하면서요. 이 세상에 환영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. 뭐를요? 환영. 환영? 예. 아, 꿈과 같다는 거? 예. 예. 환적인. 예. 예. 그거 이제 인식. 그게 어느 날 오더라고요. 맞자. 예. 롱한, 롱한과 예. 같은 거. 예. 그러면서, 아,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. 생각이 들면서요. 이제 큰 의식 속에서 변화라고요. 네. 그래도 그 안정된 자리를 또한 이제 서서히 물질적인 이제 욕심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꼭 내가 욕심을 안 가지더라도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오게 오는 걸 경험하고요. 그러면서 의식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이토록 풍요로운데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요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요 부유하다 하는 기분입니다. 아니면 나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. 오직 이 의식밖에 없다 하는 거 현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재산이라고는요, 이 의식밖에 없습니다. 의식이 그만 떠났구만요. 뭐, 아무리 많은 재물들을 가져도요,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우리 불교에서는 그 의식을 제8말, 아래아식을 이야기하거든요. 예. 네, 우리가 말하는 그 아래아식이 장식된 말입니다, 몸에.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은 의식이라 하는데, 우리들은 제8 장식이라고 해요. 다 마지막 마무리 예, 깨끗하게 여기는 이제 선풍기 하나 놔뒀습니다. 여기가 비닐하우스라서 굉장히 덥거든요. 그리고 이제 차탁 대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돌아갔고요. 원래대로 하면은 뭐 이게 그 비닐하우스조차 다 이제 제끼고 자연 그대로 돌리면 좋은데 아직은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또 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요. 이렇게 완전하게 돌려놨습니다. 우리 신선생님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런 공간만 남았습니다. 이거 어디 갖고 가세요? 이거 내 거야, 이거. 아, 이거 범주선님 갖다 드릴 겁니다. 왜요? 아, 큰 인물이 되더라고요. 범주선님 드리려고요? 범주선님 드리려고요? 예. 이거 제 겁니다, 이거. 안 돼요.
아니 내가 힘들게 힘들게 해가지고 말이야 나무 찾아가지고 깎아가지고 이게 장수목이에요. 그래도 우리 스님 그동안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? 이제 범주 스님 갖다 드려가지고 범주 스님 큰 힘이 되도록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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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드리면서. 예. 예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 나는 줄 수는 없는데 예. 또 갖고 간다 하니까 예. 내일 범주 스님한테 가려고요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아 저거 내 건데. 가져가지 마세요. 예? 가져가지 말라고요. 그거 내 거라고. 아, 다 갖고 가네. 하나도 없어.